빠방하이, 나 유튜버 빠키 20년 덕질의 짱덕고 인물. 이번 영상까지 합하면 짱구 컨텐츠만 무려 60개째인데요 소재가 조금 딸리기 시작했지만 파도파도 계속 나오죠. 진짜 캐릭터성이며 세계관이며 어마무시합니다. 주연은 말할 것도 없고 조연 캐릭터들도 한 명 한 명 개성이 엄청나죠. 그래서 오늘은 짱구 조연 캐릭터들의 비밀을 탈탈 털어봤습니다. 광자부터 부원장 선생님까지 알고 보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다고요. 짱구 조연들의 소름 돋는 비밀 탑5 시작하겠습니다. 두둥. 짱구 아빠 치질 수술 사진 못지않게 충격적인 이 짤. 남의 돈 벌기 참 힘들죠. 짱구 아빠의 회사 생활도 헬이지만 그보다 직급이 낮은 고몽체의 회사 생활은 더 험난합니다. 밤낮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짱구 아빠와 함께 영업을 다니는데요. 짱구네 가족과는 각별한 사이가 될 수밖에 없었죠. 매번 집에서 자고 가는 것은 물론이고요. 짱구와 짱아도 잘 따릅니다. 짱구 엄마가 집 근처의 맨션을 대신 구해주기도 했죠. 집과 함께 여자친구도 몇 번 구해주려 했지만 결과는 매번 실패. 남일이 선생님한테도 차요. 유미 씨한테도 차요. 앞에서 여자한테 인기가 하나도 없다고 국길당해도 화낼 수 없는 이 현실. 하지만 음지의 팬들은 오히려 잘 됐다며 짱구 아빠와의 러브라인을 밀고 있습니다. 말이 아예 안 되진 않는 게 짱구 아빠와 단둘이 영화관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요. 남자 운동선수 화보 보는 게 취미라는 거. 고뭉치의 취향이 의심되는 모먼트. Anyway, 이보다 충격적인 건 고뭉치의 나이가 24살이라는 사실이죠. 회사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았습니다. 네, 고뭉치의 회사 생활 역시 순탄하진 않았는데요. 짱구 아빠가 만년계장이라면 고뭉치는 만년평사원이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떡잎상사에 입사한 고뭉치. 자신감도 없고 일머리도 없어서 입사 후 지금까지 승진을 못했다고 합니다. 직속 선배인 짱구 아빠가 늘 골머리를 썩는데요. 개념도 없어서 매번 뚜껑 열리게 하죠. 달마다 짱구 아빠한테 돈 빌려가서 혼자 비싼 점심을 사먹질 않나. 돈을 돌려달라 하면 쪼잔하다고 투덜대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극장판에서는 빌런 역할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불고기 로드 편에서 배신할 때도 충격적이었지만 아미고 편에서 머리에 30cm 잡고 친 장면은 지금 봐도 소름 돋죠. 이처럼 짱구 아빠 주변 인물 중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뭉치. 원래는 없던 캐릭터였다는 사실 아셨나요? 원작에는 아예 없었던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캐릭터인데요. 인기가 좋아서 원작으로 역수입됐습니다. 비주얼이 이래도 은근 마니아 팬층은 탄탄한데요. 고뭉치와 짱구 아빠 꽁냥꽁냥한 횟수 적어놓은 사이트도 있을 정도입니다. 와우! 원작에도 고뭉치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이 등장하면 좋겠네요. 고뭉치 못지않게 출연횟수 알차게 쌓은 캐릭터가 있었으니 바로 유미씨. 떡잎상사 나올 때마다 등장해서 웬만한 캐릭터 뺨치게 많이 나오는데요. 영업부에서 미모를 담당하고 있죠. 고뭉치보다도 아래 연차인 신입사원입니다. 이처럼 영업부의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는 유미씨. 고뭉치도 짝사랑해서 몇 번 작업을 걸었는데요. 상대도 안 해주니까 그냥 포기해버렸죠. 그건 짱구 아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잘 나오진 않지만 초반부에는 매번 꿈속에 등장해서 꽁냥꽁냥. 물론 꿈은 자주 꾸긴 했지만 손은 절대 넘지 않았던 짱구 아빠. 딱 한번 선을 넘은 적이 있습니다. 하필 짱구 엄마가 임신했을 때 유미씨 때문에 이혼할 뻔한 사실 아셨나요? 오늘도 지옥철에 끼어서 출근하는 짱구 아빠. 뭔가 큰 결심을 한 듯 가방을 뒤지다가 갑자기 소리를 지릅니다. 같은 시각 이곳은 짱구네 집. 짱구는 아빠가 두고 간 편지를 읽는데요. 이건 유미씨가 보낸 편지. 처음 계장님을 본 순간부터 견딜 수 없다. 내 마음을 받아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와우! 그 엄청난 내용을 짱구 엄마가 보고 말죠. 큰일 났습니다. 짱구 아빠는 유미씨의 마음을 거절하려고 옥상으로 부르는데요. 유미씨 생각보다 엄청나게 끼를 부리죠. 말할 틈도 안 주고 스웨터까지 선물하고 떠납니다. 그리고 결전의 시간. 집에 오자마자 죽기 직전까지 맞은 짱구 아빠. 그때 유미씨가 울면서 달려와 안아주는데요. 짱구 엄마는 부글부글. 그런데 갑자기 짱구 아빠를 곤잘레스라고 부릅니다. 응? 이게 무슨 상황? 알고 보니 어렸을 때 곤잘레스라는 원숭이를 키웠는데 그 원숭이가 짱구 아빠랑 너무 닮아서 그랬다고 하죠. 마음을 받아달라는 뜻도 죽은 원숭이가 살아 돌아온 것 같아서 그냥 그 마음을 받아달라는 뜻. 와. 심지어 막판엔 회사에서 가끔 곤잘레스라고 불러도 되냐고 물어봅니다. 짱구 아빠는 자존심도 없는지 오케이 하죠. 이건 국내에도 미방용된 편인데요. 정말 멀쩡한 사람 없는 고담 떡잎시티. 유미씨도 이럴 줄은 몰랐네요.
극강의 비주얼을 자랑하는 원장 선생님. 하지만 그를 컨트롤하는 실세는 부원장 선생님이죠. 부원장 선생님은 원장 선생님의 아내로 유치원의 살림을 도맡합니다. 특히 월급이나 돈 관련된 건 다 부원장 선생님이 관리를 하는데요. 월급날에 부원장 선생님이 외출을 하자 남희재 선생님이 월급 받지 못할까 걱정하는 장면도 나오죠. 실세라고 해서 원장 선생님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아직도 얼굴에 적응이 안 돼서 아침마다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데요. 적응 안 될 만도 한 게 원장 선생님 본인도 거울로 자기 얼굴 보고 소리 지릅니다. 와, 짱구 학습 만화에 의하면 이 둘은 어렸을 때부터 알던 소꿉 친구입니다. 국내판 기준 부산 토박이었던 두 사람. 보시다시피 원장 선생님은 어렸을 때부터 인상이 험악했는데요. 길만 걸어가도 사람들이 놀라고 다들 피해서 상처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죠. 그러다가 본장 선생님과 사랑에 빠지고 상경호 큰 인물이 되면 데리러 가겠다고 다짐합니다. 시간이 지나 대학교를 가기 위해 상경을 했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이력서를 여기저기 써내도 외모 때문에 광탈하고 좌절해 있던 그때 어떤 아이가 사탕을 건네주며 힘내라고 하는 것에 감동을 받습니다. 원장 선생님은 순수한 아이가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기로 마음먹죠. 그러다가 볼링장에서 부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데요. 부끄러워하는 원장 선생님 대신 부원장 선생님이 연애를 리드했다고 합니다. 멋지네요. 그 후 오른쪽에는 신혼집, 왼쪽에는 유치원을 설립한 후 현재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때를 기념해서 원장 선생님 상경 기념일을 만들고 유치원 휴일로 지정하기도 했죠. 서로에 대한 사랑, 아이들에 대한 사랑으로 꿋꿋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둘이 깨가 쏟아지죠. 그렇다고 이 둘이 아예 싸우지 않는 건 아닙니다. 한 번은 부원장 선생님이 아침밥으로 낫또를 만들어줬는데 파가 들어가 있지 않다고 반찬 수정을 하는데요. 화끈한 부원장 선생님은 먹지 말라고 바로 밥을 치워버리고 이 둘은 하루 종일 유치원에서 티격태격됩니다. 그러다가 떡잎말 방범대 덕분에 화해하고 다시 쏟아지는 깨. 참 어디로 봐도 천생연분인 듯하네요. 네, 짱구 공식 파워 원탑은 광자. 이슬이 누나의 떡잎여대 동기로 프로레슬링 선수가 목표인데요. 일본의 여자 프로레슬러인 칸도리 시노부가 모티브라고 하죠. 평소 레슬링과 막노동 알바로 다져진 근육으로 누구든 한방 컷입니다. 험악한 외모와는 달리 알고 보면 진국인 광자. 우선 성격이 너무 좋죠. 짱구도 광자 때문에 매번 이슬이 누나와의 데이트에 실패하지만 엄청 잘 따르고요. 마을이 위기에 빠지자 입대한다고도 했습니다. 이렇게 성격만 좋은 게 아닙니다. 운동도 잘하지, 요리도 잘하지, 손재주도 좋지, 못하는 게 없는데요. 매 떡 만들기 대회에서도 1등을 한다고 하죠. 이런 광자가 솔로인 게 이해되지 않는다고요? 광자는 슬픈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인데요. 와르르 맨션에 살았던 다법개화공하고 왕자의 가랑과 연애를 했었죠. 가랑은 이슬이 누나와 함께 있는 광자를 보고 첫눈에 반합니다. 다법개화공하국의 미기준은 정반대라 광자가 엄청난 미녀이기 때문인데요. 우수랑 원장 선생님도 미남으로 불린다는 사실. 우와. 그 후 알콩달콩 연애를 하던 두 사람. 어느 날 가랑이 광자에게 초호화 프로포즈를 합니다. 광자는 잠시 왕비가 됐을 때를 상상하며 즐거워하지만 레슬러의 꿈을 버릴 수 없어 프로포즈를 거절하죠. 이에 가랑은 광자 프로레슬링 대결을 신청하고 1분간 버티면 프로포즈를 승낙하라는 조건을 겁니다. 풀거래 성사 완료. 하지만 결과는 당연히 참패이죠. 그렇게 가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뒤로하고 본국으로 쓸쓸히 돌아갑니다. 이후로 누구와도 썸탄 적이 없는 광자. 가랑과 이어졌어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최근 SNS를 뒤집어 놓으신 한 사진. 짱구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 정말 예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이 캐릭터의 정체는 수정이. 수지 뺨칠 정도의 외모 1티어인데요. 철수와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진달래 유치원에 다니는 유치원생입니다. 아쉬운 건 딱 한 번 등장하고 사라졌죠.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까요? 학원 끝나고 단둘이 걸어가는 철수와 수정이. 수정이가 갑자기 3대3 미팅을 하자고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철수는 바로 코라지만 짱구면 망할 것 같으니 맹구랑 후니만 부르죠. 그리고 일요일 잘 차려입고 온 철수, 맹구, 훈이. 안 부른다고 피할 수 있는 짱구가 아니죠. 모른 척 해보려 하지만 결국은 일행에 합류하고 3대4 미팅을 시작합니다. 적당히 얘기 나눈 뒤 1대1로 찢어지는 아이들. 얘네 완전 전문가네요. 당연히 짱구는 철수, 수정이와 한 팀이 됐죠. 그렇게 짱구는 수정이 옆에 딱 붙어서 데이트를 사사건건 방해합니다. 철수의 지갑은 얄바조만 가고 그래도 큰 문제 없이 끝나나 싶었지만 마지막에 짱구가 라스트 팡을 날립니다. 그 후로 수정이는 다시 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단역으로 사라지긴 베리베리 아쉬운 캐릭터인데요. 지금이라도 다시 나오면 좋겠습니다. 참 매력적인 캐릭터가 많은 짱구는 못 말려. 한 명씩 과거 이야기 풀어도 앞으로 몇십 년은 끄떡없어 보입니다. 조연들 분량 좀 늘려주라고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봐. 열무김치?